통나무집에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난다. 어머, 벌써 산책하고 오는 거니? 북엇국 끓였어. 골뱅이무침도 했고. 부산스럽게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바다로 가자며 짐을 챙겨 가지고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동해 바다는 우리를 반기는 듯 싱싱한 물결을 꿈틀거렸다. 우리들은 튜브를 안고 동동 떠 있었다. 마음이 풀어졌다. 친구들도 오기를 잘했다며 잔잔한 파도를 타며 즐겼다. 남편은 거침없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다. 해변에서 멀리로 헤엄쳐 나갔다. 처음에는 그의 수영이 보기 좋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더렁났다. 누가 저 사람 좀 잡아줘요. 망상해수욕장이 고향이라는 영애 남편이 달려나갔다. 만약 남편을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이없게도 내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쏜살같이 달려나간 영애 남편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았다. 가슴이 콩닥거렸다. 수박 씨만큼 작아졌던 두 사람의 머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가까이 다가왔다.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물을 먹었는지 다 개원했다. 통나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두들 짜게 절여진 배추 마냥 축 늘어졌다. 남자들은 비타를 올라갔다. 우리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누웠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남편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여러 개 웃었다. 산책 좀 하자고. 누워있는 친구들이 모두 일어나 앉았다. 어머, 너무 그러지 마세요. 새벽에도 커피 타들고 산책하고는 우리 너무너무 샘나니까. 금방 돌아오세요. 옥자가 안경 낀 너머로 남편을 향해 눈을 곱게 흘긴다. 영애와 남이도 남편의 길을 살리려고 과장되게 부러운 표정을 짓는다. 남편은 기분 좋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는 고스톱도 칠줄 모르고 술도 못하니까 잘 어울리지 못해서요. 나는 가디건을 걸치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 미안하다. 한 바퀴 돌고 들어올게. 쉬고 있어. 남편은 랜턴을 켜서 땅바닥을 비추었다. 바닥에는 돌이 많았다. 피해서 건너라고 애썼지만, 슬리퍼를 깬 엄지 발가락이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남편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남들이 보면 인꼬부부인 줄 알겠네. 아닐 것도 없지. 남편은 슬며시 웃음을 베어물었다. 랜턴을 비춰야만 길이 동그랗게 드러났다. 풀섭에 맺힌 이슬 방울이 종아리를 스쳤다. 맨 다리에 스친 이슬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신경을 타고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든다. 물소리만 귓바퀴에 그득하게 찬다.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거품이 뽀얗게 드러났다. 세수할까? 아예 목욕을 할까? 랜턴을 끄고 남편은 미통을 활활 벗었다. 낮에는 무더워도 숲속이라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다. 흑흑 느껴가며 남편은 몸에 물을 끼얹었다. 남편의 몸은 보이지 않고 공중으로 튀는 물방울만 반딧불처럼 반짝였다. 창호와의 일들이 떠오르는 밤이다. 그때도 오늘처럼 하늘의 주먹만큼 커다란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창호가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떠나던 날이었다. 창호의 친구였던 민규는 나를 열차 창문까지 안아 올렸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키스를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창호의 얼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편지할게요. 면회도 가고요. 창호는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경이 잘 부탁한다. 가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알았어, 임마. 창호는 떠났다. 나는 기차가 꼬리를 감출 때까지 손수건을 흔들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나는 민규와 함께 면회를 갔다. 찰밥과 샌드위치를 가득 담은 찬합을 받아들고 창호는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나는 주황색 코트 속에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야, 숙녀가 다 됐는데 우리 집 앞에 핀 능수화를 보는 것 같군. 긴 가죽 부츠를 신은 내 다리를 창호는 슬쩍슬쩍 훔쳐보며 웃었다. 너무 힘들지요. 말도 말아라. 조그만 나무에 열명 매달리라고 하면 서로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다리가 조금만 내려와도 워커 발로 조인트를 까거든. 창호는 자신의 정강이를 문질렀다. 생각만으로도 통증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그렸고 손등은 다 얼어 터졌다. 면에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통닭을 쓰레기통에서 주워먹고는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빵이 먹고 싶어서 월급 탄 걸로 몽땅 빵을 샀지. 그걸 뺏길까 봐 냄새 나는 변소에 앉아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창호의 얘기는 일차원적인 것이었고 나는 민규 앞에서 창호가 조금은 창피했다. 민규는 3대 독자였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다. 얼마 뒤 6개월짜리 방이만 다녀오면 되었다. 면회 온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의자가 없었다. 의자 한 개가 비자 창호는 재빨리 앉았다. 그리고는 나를 덥석 안았다. 나는 민규 보기가 민망했다. 민규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었다. 내 몸을 아는 창호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관에서의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동생이 혼자서 면회를 왔나 보네. 신통하기도 하지. 창호와 나는 얼굴이 많이 닮아서 남매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는 옛말을 생각하며 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짧은 만남은 지나가고 헤어질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창호는 양구의 최전방에 배치되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외박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올 수 없는 날이면 창호는 안절부절을 못했다. 한 번은 몰래 담을 넘어 나왔다. 민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헌병이 두 사람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애인이 면회를 와서 그만 외박증을 끊어 가지고 나와야지. 담을 넘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창호는 그 길로 부대로 들어갔다. 나는 무거운 몸을 시에버스에 실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털털거리며 먼지를 뽀얗게 일으켰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진맥진했다. 창호에게 다녀온 지두 달이 지났을 때 임신이 되었다. 나는 혼자서 애를 낳아 기를 수 없었다. 나는 민규에게 전화를 했다. 민규는 머리를 극적이며 산부인과에 들어섰다. 소파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민규의 근심스런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못할 짓을 시켰구나, 창호 그 자식.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눈 뜨고는 못 보겠다.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민규 씨한테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네요. 몸을 추스르고 나서 창호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서울에 있었다면, 나 혼자 처리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면회를 갔다 온뒤 임신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웠지만 민규 씨가 함께 있어줘서 안심이 되었어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아기는 하늘의 별이 되었을 거예요. 내게 날개가 있다면 당신에게로 이밤 날아가고 싶어요. 나는 애절하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창호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야속했다. 민규는 우울해하는 나를 위해 거의 매일 만나주었다. 민규는 대학생이었다. 그래서 오후에는 늘 시간이 넉넉했다. 민규는 나 때문에 미팅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부득이 동창 모임에 가게 되면 나를 데리고 가주었다. 그들은 내게 창호 소식을 물으며 호의적으로 대해주었다. 민규는 영화 구경도 시켜주고 음악다방에도 데려갔다. 식사 때도 창호처럼 내가 남긴 음식을 자기가 다 먹어치웠다. 나는 가끔씩 민규를 창호로 착각하면서 지냈다. 그러면 그럴수록 창호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민규가 휴학을 하고 동사무소 방위로 근무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더 많았다. 이 사람이 차라리 애인이라면 그의 품에 안길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엉뚱한 상상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두달 정도 지나 몸이 어느 정도 추스러졌을 때 창호에게 다녀오기로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민규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졌다. 자석에 딸려 가듯이 민규에게 끌리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창호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보고 나면 마음의 갈등이 사라질 것 같았다. 몸도 허약한데 혼자 갈수 있겠어요? 나라도 메인몸이 아니면 에스코트 할 텐데 조심해서 다녀와요 돌아와서 꼭 전화해요 민규는 애석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애써 그의 표정을 외면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려나오는 창호의 모습이 눈에 보이자 눈물이 핑 돌았다 몸이 많이 야위었군 미안하다 창호는 나를 보자마자 사진관에 데리고 갔다.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여자라 그런지 그는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허름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 1980년 7월 30일 약혼이라고 사진 밑에 새겨주세요. 사진관 문을 밀고 나오자 비포장 도로로 버스가 지나가며 뽀얀 먼지를 일으켰다. 업혀봐. 업어주고 싶어. 남들이 봐요. 깜깜한데 누가 본다고 그래. 보면 어때. 내 약혼녀 내가 없는다는데. 창호는 나를 가뿐하게 업었다. 그리고는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폭포가 쏟아져 내렸다. 창호는 군복, 우돗을 벗어 모래사장 위에 깔았다. 나를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혀주었다. 어머,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아마 평생에 한 번뿐인 멋진 추억이 될 거야. 하늘을 봐. 주먹만한 별이 보이지? 여기가 바로 별천지야.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이었고,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원시인들처럼 몸을 섞으면서 행복했다.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남자는 흔치 않을 거야. 남자로서 제일 초라할 때가 지금인데 경이 덕분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 제대하고 나면 바로 입시 준비할 거야. 대학교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난 가난 때문에 내 소망의 날개를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 경이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뭐든지 꿈꿀 수 있어. 사랑한다. 김경희 씨, 여름 휴가 때 박창호 씨 면회 갔다 왔지? 좋을 때다. 순정을 다 바쳤겠네. <laughs> 남자 직원들이 직국에 놀렸다. 남들 모르게 연애를 했는데, 창호가 첫 휴가를 나와서는 나와의 사이를 공표해버렸다. 그후 신입사원들이 내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눈치라도 보일라 치면 그들이 차단을 하고 나섰다. 김경희 씨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 전방에서 대포 날라온다. 정이란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걸까. 창호 면회를 갔다 오느라 민규를 못 만난 건 겨우 3일이었다. 매일 만나던 우리에게 3일은 너무 긴 시간이었나 보다. 반가운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나 보다. 민규는 나를 끌어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가을, 나는 또 임신을 했다. 소파 수술을 하면 자궁이 깨끗해져서 착상이 잘 되죠. 소파 수술을 했던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는 수술을 만류했다 그때 내 나이 겨우 스물 둘이었다.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속은 메스껍고 피부는 표가 나게 까칠해졌다. 직장 동료들의 눈빛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올해 유난히 바캉스 베이비가 많다며? <laughs> 동료들의 우스갯소리에도 나는 깜짝깜짝 놀랐다. 차라리 자연 유산이라도 됐으면 싶어서 복도를 마구 뛰어다니기도 했다. 미스김, 그렇게 뛰면 애 떨어진다. 오부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던진 농담에 나는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모두들 내몸 속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눈치채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창호씨, 미안해요.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요. 저 결혼해요. 괴롭겠지만 저 같은 여자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래요. 나는 창호에게 편지를 한통 보내고 그의 답장도 기다릴 새 없이 서둘러 창호를 떠났다. 그렇게 그를 떠난 걸로 우리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다. 민규가 방위를 제대하던 11월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직장 동료들은 신랑이 바뀐 것에 놀라워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민규 집에서도 3대 독자 외아들이 흉 잡힐 짓을 했으니 나를 바로 보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는 창원에 보다 훨씬 나은 조건과 환경에 잘 됐다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창호가 제대할 즈음 아들 지민은 생후 두 달이 되었다. 남편이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가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창호로부터 안전했다. 창호는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왔다. 시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대했던 아들 친구였기에 반가워했다. 나는 창호의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창호가 오는 기척만 보이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창호가 돌아갈 때까지 지민을 안고 옆집으로 피신해 있곤 했다. 창호는 제대하자마자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겠다던 꿈도 포기했다. 장래 자신의 소망을 모두 접고 내게만 네 집착했다.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계속했다.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시간 강사도 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사를 했다. 토요일마다 창호는 우리 집 앞에서 배회했다.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술주정을 심하게 하더란다. 너, 그럴 수 있어? 너내 손에 죽는다. 우리 애가 벌써 세 살이야. 그리고 아내는 또 임신 중이고. 이제 너도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경희는 죽어도 나와 함께 죽으리라 했던 여자야. 절대로 변심할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 정말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남편은 창호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올 때도 있었다. 나는 미안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남편은 내게 원망 한번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나는 더 안절부절했다. 그때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작은 애를 유산했다. 처음에는 대전으로. 박사학기를 받고 나서는 대구로, 연고도 없는 곳으로 숨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창호는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내려왔다. 남편이 본교에 발령이 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창호도 서울로 주말마다 찾아왔다. 안양으로 집을 옮긴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 번도 창호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창호는 내 주위를 맴돌다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석달 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이 숨소리만 내는 수화기에 욕설을 퍼붓고 끊어버렸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말없는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한 달쯤 지나자 나는 수화기에 대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신,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요? 당신, 나, 좋아, 해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혹시, 창호씨인가요? 창호씨 맞죠? 그래요. 말안 해도 알아요. 창호 씨라고 생각하고 말할게요. 나는 내 외로움을 그 말없은 표에 고스란히 전가했다. 오늘은 아이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뭐 했어?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어제 속이 상해서 밤을 꼬박 새웠더니 졸립네요. 장우씨,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지 알아요? 당신이 나를 업어주던 날 생각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 등에 업힌 듯 듬직하고 아늑했어요. 그리고 폭포 아래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밤이 가장 그리워요. 그렇게 크고 수많은 별들을 그 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천년이나 지난 듯 아득하네요. 그런 시기였다. 나는 10분이고 20분이고 마음껏 독백을 했다. 남편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 남편 몰래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릴을 느꼈다. 추억의 보따리를 하나씩 끌어 펼칠 때마다 나는 20년 전 아름답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창호는 나의 푸념 섞인 얘기들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미천골로 떠나기 전 말없음표에 전화해대고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오고 싶으면 미천골로 달려오세요. 그가 창호라면 바위 위에서 짐승처럼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나도 옷을 입고 바닥에 깔아두었던 가디건을 탁탁 털어서 걸쳤다. 랜턴을 켜서 들고 비타를 올라갔다. 업어줄까? 이는 이 뚱뚱포를 업을 수 있어요. 업어주고 싶어. 남편은 랜턴을 내게 들려주고는 등을 내밀었다. 나는 등에 엎혀 남편의 목을 꼭 끌어 안았다. 나를 떨어뜨릴 듯 남편은 허청거렸다. 내가 당신을 없는 게낫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래도 나는 남자야. 남편을 돕고 싶었다. 남편의 머릿속에 휘감겨 있는 가시덤풀 같은 쓸데없는 망상을 다 걷어내고 싶었다. 남편은 내가 랜턴을 비추는 동그라미만을 보며 걸었다. 그 동그라미는 멀리 비출수록 커졌다. 남편은 그 희미한 동그라미를 통해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동마구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후 그는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말이 없는 동안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내가 남편과 섹스를 하는 동안 창호를 생각하듯이 남편도 다른 여자를 생각할까. 남편은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벌써 3개월째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곤 한다. 의사는 이 병은 손가락을 뺀 것처럼 쉽게 치료가 되는 부분도 아니거니와 눈에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 치료하기 힘들다고 한다.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부인께서 힘드시더라도 남편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아질 겁니다. 의사 말대로 나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숫자 노름에 고개를 끄덕여 주곤 했다. 눈꺼풀이 내려앉을 정도로 졸릴 때에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얘기를 들어주었다. 남편은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계를 내고 석 달째 쉬고 있었다. 며칠 전 학과장이 알려온 사항을 아직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남편 몰래 학과장과 통화를 해왔다. 남편이 이상한 계획을 말할 때마다 그에게 알려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남편은 그걸 대학에서 도청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달 계약을 하면 강의할 거라며 쉬는 동안 강의안을 열심히 만드는 남편에게 차마 운을 뗄수 없었다. 하지만 알릴 건 알려야 하지 않을까. 랜턴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말아요. 앞으로 우리는 잘될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사실은 이 학기 때 강의 안 해도 돼요. 남편은 몹시 허둥거렸다. 누가 그래? 실은 학과장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당신을 기용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되었다네요. 남편은 나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러는 통에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당신이 충격을 받을까봐 기회를 보느라고. <laughs> 나? 하나도 충격 안 받아. 총장님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진즉 학과장을 없앴어야 하는 건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인상을 찌푸리고 버럭 화를 내는 게 나았다. 과장된 제스처를 쓰는 게영 마음에 걸렸다. 남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남편의 허리는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다. 여보, 돼지금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 하면 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친구네 가게 나가서 잠깐씩 일해도 돼. 그외 희준이 있잖아. 걔가 안양에서 전통찻집을 하는데 한 달에 순수익만 몇 백만 원씩 된다고 하더라.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참고 있었지. 당신이 어때 돈 버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랑 교대하면 돼. 남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도 허탈해 보였다. 나는 남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올라가서 자요. 남편은 랜턴을 비추며 비틀비틀 비탈을 올라갔다. 돌아서서 내게 랜턴을 휘휘 흔들어 주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친구들은 잠이 들어 있다. 옥자만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부럽다. 이 깊은 밤. 밤꽃 향기 풍기며 들어오는 경희가 제일 부럽다. 넓적 바위 위에 있던 우리 모습을 보기라도 한 걸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데 옥자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니들 여태 술 마셨니? 옥자는 대꾸도 않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한기퉁이에 누웠다. 온몸에 나사가 다 풀리는 것 같다. 벌써 지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심란하다. 통나무 천장에서 싱그러운 소나무 향기가 난다. 잠이 설피 들었는데. 창문의 등불이 어지럽게 어른거린다. 남이야, 네 남편인가 보다. 남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남자들이 숨을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영애의 남편이 누군가를 업고 있다. 저기, 경희씨, 놀라지 말아요. 그 말에 벌써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자들은 영애 남편 등 뒤에서 남편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의 얼굴은 푸르둥둥했다. 지민 아빠가 소변을 보겠다고 나갔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나가봤죠. 그런데 화장실에 없더라고요. 사방을 다 뒤졌어요. 랜턴을 비추면서 비타를 내려갔죠. 저 아래 넓적바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정신이 아득했다 119를 부른다, 관리실에 연락한다, 모두들 부산하게 움직였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남이 남편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남편의 핸드폰은 집어 던졌는지 떨어뜨렸는지 깨져 있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자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고는 것 같아 깜짝 놀라 잠이 깨곤 했다. 거실에 나가 담배를 피워 물던 모습이 눈에 선해 자다 말고 일어나 거실로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롱 안에는 양복이 몇벌 있었다. 나는 양복 안주머니를 무심코 뒤졌다. 더워서 잘 입고 다니지 않던 하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봉투가 나왔다. 그 안에 오려진 신문지가 보였다. 미국인의 3분의 1은 자기 자식이 아니다. DNA 검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걸왜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까?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하나 만져졌다. 미천골에서 그의 핸드폰이 깨진 것을 봤는데 이 핸드폰은 뭐란 말인가? 충전기를 찾아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아들방 책상 서랍 속에서 충전기와 여벌로 들어있는 배터리를 찾았다. 배터리를 갈아끼우고 최근 통화 목록을 눌러보았다. 미천골로 떠나기 전 며칠간의 번호가 쭉 찍혀있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전부 우리 집 전화번호였다. 남편은 바람을 쐬러 한 번씩 나가는 것 외에 거의 집에 있는 편이었다. 게다가 남편과 통화한 기억이 없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봉투 안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가 나왔다. 얼마나 만지작거렸던 걸까. 종이는 구겨질대로 구겨진 잔주름 투성이었다. 지역번호가 제각각이었다. 대전, 대구, 서울, 안양. 전화번호를 차례로 눌러보았다. 혹시라도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일지도 모르니까. 결번이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마지막 번호를 눌렀을 때 여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혹시, 거기가 누구네 집인가요? 부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제 남편 이름은 박창우라고 하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은 그 동안 그와 계속 연락을 하고 살았단 말인가? 실은 제 남편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주머니에서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어머나, 그럼 혹시 차민규 씨 댁이세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여자는 내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일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댁이 김경희 씨인가요? 네.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만나죠. 전해드릴 게 있거든요. 창호가 내게 전화를 거는 걸 알게 된 걸까? 나와의 사이를 그의 아내도 알고 있는 걸까? 안양으로 이사를 온지 10년이 넘었다. 그 후로는 창호가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그리고 석달 전부터 내게 말없음 표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럼 구청 후문 쪽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만나죠. 상호는 다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키가 크고 긴 생머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식탁을 행주로 문질러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생각뿐이었다. 긴 머리에 키가 크다고. 그런데 어딘지 목소리가 귀에 익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 일이다. 창호도 결혼을 했구나. 그런데 나는 바보처럼 그가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칠 거라고 생각했을까? 행주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이 핑그르르 돌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졌다.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그 커다란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달려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돌아갔다. 친척들도 모두 돌아갔다. 이제 나 혼자다. 나는 고개를 빼고 거실 쪽을 내다보았다. 그리고는 횡안이 빈 남편의 부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담배를 피워물고 연기 속에 앉았다가 조심성 없는 나를 향해 혀를 차던 남편의 얼굴이 그리웠다. 석달 전이었다. 남편이 그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걸 잠자리의 암호로 삼았다. 그래서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그때 남편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샤워기의 물소리에 섞여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남편은 침대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전화 왔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나는 목욕할 때마다 꼭 누군가가 말을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남편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조금 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했을까 모색할 정도로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살그머니 거실로 나갔다.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수화기를 들고 제 다이얼 단추를 눌렀다. 왜요? 아직도 내게 궁금한 게 남았나요? 나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 생각뿐이었어요. 차를 깨끗이 정리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려고 청소를 했어요. 운전석 커버 시트를 벗겼는데 시트 바닥에서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고요. 군복을 입은 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나몰래 다른 여자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나는 수화기를 얼른 내려놓았다. 이 여자는 누구길래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 그래서 남편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여자는 남편과 무슨 사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의심의 꼬리가 꼬리를 물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 남편은 늘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달궈진 후라이팬에 콩이 튀듯 심장이 튀었다. 이 여자는 언젠가 내가 샤워를 할때 남편과 통화를 했던 여자였다. 목소리가 귀에 익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전화에 대고 긴 얘기를 하던 여자가 창호 씨 아내였구나. 나는 남편의 사진을 흘깃 올려다 보았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유리를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다. 휴지에 물을 살짝 묻혀 바닥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었다. 유리 가루가 한없이 나왔다. 휴지에 계속 반짝이는 유리 가루가 묻어 나올 때마다 나는 남편을 욕했다. 바보! 멍청이!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앉아 서둘러 화장을 했다. 살색이 도는 엷은 색의 립스틱을 바르자 얼굴에 핏기가 없어 보였다. 머리에는 흰 상장 리본을 핀으로 꽂았다. 장례 때 다사랑을 하는 희준이가 와서 많이 거들어 주었다. 인사도 할겸 그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다. 아니, 그보다는 나 혼자서 그녀를 만날 자신이 없었다. 검은 투피스를 입었다. 햇살이 버스 차창을 뚫고 들어온다. 한여름의 강렬한 뜨거움이 식기는 했지만 아직도 더운 날씨다. 나는 여기서 10년이 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창호는 언제 이사를 온 걸까? 시계를 보았다. 2시 10분 전이다. 다사랑 앞에는 단풍잎을 가득 담은 지게가 세워져 있다. 애초부터 빨간 단풍을 따다가 석불은 가을 분위기를 내고 있다. 창가에도 가을 물이 든 부채들이 펼쳐져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 있던 희준이 수건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경희야, 벌써 외출해도 괜찮겠나? 음, 누굴 좀 만나려고. 신발을 벗었다. 온돌방 같은 구조에. 닭기를 차려놓은 상이 여러 개 놓여 있다. 나는 구석 쪽 안진뱅이 상 앞에 앉았다. 손님이 아무도 없다. 희준이 내 앞에 와 앉았다. 희준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어서 우아해 보인다. 희준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혼자서 이런 가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구나. 이 나이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너 박창호 씨 기억하지? 그럼 너희도 사람 회사 에 엄청 연문을 뿌려댔었잖아. 그의 아내를 만나기로 했어. 지금은 창호씨를 만난다고 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 이제 나도 늙었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희준이 일어서며 반갑게 맞았다. 여자는 늘씬한 키에 생머리를 하고 있다. 아주 젊은 여자였다. 나보다 10년은 아래로 보였다. 창호의 아내가 아닌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여자는 내 얼굴을 흘낏 보고는 희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손님을 만나려고 왔거든요. 김경희씨라고 오시면 이쪽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여자는 담배를 피워 물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희준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쪽으로 합석하시죠. 내가 김경희에요 박창호 씨안 사람 되시나요? 어머! 여자는 엄청나게 부러버린내 몸매를 보며 입을 딱 벌렸다. 놀라셨죠? 희준이 녹차장과 보온병을 가지고 우리 좌석에 합석했다. 장호 씨가 늘 봤다면 주랭랑을놀 거야. 예전에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인데도 뽀얗게 분을 바른 것 같았어. 같은 여자가 봐도 홀딱 반할 정도로 미인이었지. 우리 그때 참 억척이었어. 낮에는 직장에서 타자기를 죽어라 두들기고, 밤만 되면 나이트클럽으로, 고고장으로 출근을 했으니까. 너 그때 쓰고 다니던 보라색 페라모 정말 끝내줬지.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둘이 앉아있기만 해도 남자들이 꼬였다. 맞은편에 앉으면서 그날 하루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들과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선물을 받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창호를 만났다. 그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았다. 중래 산에 연애하는 데만 빠져 있었다. 희준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는 내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여자도 덩달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 뚱뚱한 중년 여자였다. 창호씨 아내라고요? 희준이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쩡. 정말 미인이시네요. 창호 씨는 너랑 결혼하지 않기를 얼마나 잘했니? 속도 모르는 희주는 여자를 죽혀 세웠다. 저기 창호 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백 일이 다 되어가요.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내 추억의 열차에는 언제나 청청하게 살아있었는데. 그렇다면, 석달 전부터 내게 전화를 걸어온 그 말없음 표는 누구란 말인가? 대근, 왜 우리 남편과 열렬히 연애했으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창호 씨는 열정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상한 성격이었죠.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으면 참 편안했어요. 남편은 창호가 군대 갈때 약속했던 대로 내게 잘해주었다.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외롭지 않게 함께 있으면서 늘 마음을 써주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자 무덤덤해졌다. 그저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공부에 파묻혀 살았다. 밤을 새우고 논문을 쓰고 강의 안을 준비했다. 공부를 핑계로 자신을 혹사하고 있었다.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가끔씩 창호가 못 견디게 그리웠다. 창호라면 좀더 뜨겁게 나를 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간절히 나곤 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노란 봉투를 올려 놓았다. 이게 뭐죠? 남편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예요. 뜯어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내가 양구에 면회 갔을 때 사진관에서 약혼사진으로 찍은 거였다. 창우가 내 어깨 위에 팔을 얹고 있었다. 1980년 7월 30일 약혼.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편지지를 펼쳐들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서울에 있었다면 나 혼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다른 한 통의 편지는 군데군데 얼룩이져 있었다. 창호씨, 미안해요. 당신을 기다리지 못해서. 저 결혼해요. 괴롭겠지만 저를 잊어주세요. 봉투 안에서 엽서 한 장이 툭 떨어진다. 수신이는 김경희로 되어 있다. 1983년, 날짜가 써있다. 붙이지 못하고 간직한 모양이다. 해지는 숲속에서 피를 토하듯 새가 오는데 찬바람 몰아치는 모래밭에 외기록의 그림자 가련하구나. 노수진의 시를 읽다가 네가 너무 보고 싶고 폭포 아래 모래사장에서의 추억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다. 그밤 별들은 우리의 맹세를 기억하고 있으렴만. 죽도록 너만을 사랑하는 창호.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창호 아내의 시선이 내 목덜미에 와 바뀌는 것 같았다. 당신 때문에 모두 불행했어요. 창호 씨도, 민규 씨도, 저도. 제 남편을 아세요? 네. 창호씨가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서 몇번 만났어요. 이걸 전해 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편집증이 심했어요. 동창회에 다녀오는 날이면 남편은 잠을 못 잤어요. 민규씨 얼굴만 보면 복수심에 불타 견디지 못한 거죠.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과거를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나니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나는 늘경이라는 사람의 대용품이구나 생각했죠. 민규씨가 그러더군요. 전국 각지로 도망을 다니다시피 살았다고요. 남편은 당신들 집 앞에서 배회하다가 민규씨와 멱살잡이도, 여러 번한 모양이에요. 민규 씨는 아들이 세 살이며 아내는 또 임신 중이라며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타일렀다는군요. 죽어도 같이 죽으리라 했던 내 여자라며 한 번만 얼굴 보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이미 펑퍼짐하게 퍼진 옆에 내라고 달래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 지르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희준이 끼어들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차에도 뛰어들고, 목도 매달고, 그때마다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약을 먹고, 한강에 빠져버렸어요. 남편과는, 어떻게 연락이 되었나요? 장례식장에 오셨더군요. 며칠 동안 와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명함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이 봉투를 보였죠. 이 여자가 누군가 하고. 남편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내게 숨기면서 혼자서 처리하느라 그런 몹쓸병에 걸린 것 같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그것과 민규 씨의 죽음이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요. 남편은 석달 전에 휴직계를 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노이로제 증세를 보였거든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공격적이 되었죠. 그렇다면 바로 그때부터네요. 참, 이것도 마저 보세요. 남편이 서악 깊숙히 넣어두었더군요. 여자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넘겨주었다. 이건 뭐죠? 그 안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가 들어있었다. 창호와 내 아들 지민이 99% 같은 DNA라는 분석 결과였다. 또한 지민과 남편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날짜는 4개월 전이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밤, 그 폭포 아래서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악몽이 되어 나타났다. 10년이나 애가 생기지 않은 창호는 지민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남편을 괴롭혔을 것이고, 남편은 DNA 검사를 해서라도 밝히고 싶었을 게다. 아들이 입대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간직해 두겠다며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던 기억이 난다. 별 짓을 다 해요. 나는 깔깔대고 웃었는데 남편은 나 몰래 한 달간이나 고민하다가 노이로제 증세를 보인 건가 보다. 휴지개를 내고. 아들 지민이 나를 닮았다는 생각만 했을 뿐, 나와 창호가 남매처럼 닮은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창호는 나에게 완벽하게 복수하고 떠났다. 궁금한 게 있어요. 석달 전부터 아무 말 하지 않는 전화가 왔어요. 나는 창호 씨가 내게 보내는 전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창호 씨라고 생각하고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는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이 없었다면서요.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가 있었어요. 내 말이 맞으면 손가락으로 툭 치고 틀리면 톡톡 치라고 했거든요. 미천골에서 사고가 있었고 모든 일이 휘몰아치고 난 뒤였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가 한 번도 걸려오지 않는 거예요. 창호의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창호 씨가 아니면 누굴까요? 장난전화였던 거 아니니? 희준이 끼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받은 곳은 미천골이에요. 나는 미천골로 떠나기 전 전화에 대고 미천골로 떠나니까 그리로 오고 싶으면 오라는 말을 했어요. 창호씨가 아니라면 미천골에 와서 내게로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중얼거리다 말고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걸 느꼈다. 남편의 죽음과 그 전화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나는 창호와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전화에 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주먹만한 별이 떠있던 계곡까지 나를 업어주었던 이야기. 폭포 아래 뽀얀 모래사장에서의 열렬했던 사랑 이야기까지. 남편은 한사코 계곡의 넓적 바위에서 섹스를 원했다. 나를 겁탈하듯이 거칠게 다루었다. 게다가 업어주겠다면서 내게 랜턴을 들으라고 했었지. 비틀거리면서도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지. 그리고 장롱 속에 있던 또 하나의 핸드폰. 최근 통화 목록에 집 전화가 주르륵 찍혀 있었지. 여행을 가면서 집 전화에 굳이 내 핸드폰 번호로 연결시키라고 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던 게 기억난다. 왜 생각을 못했을까? 모르스 부호를 치듯 톡톡톡 두드리며 남편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을까? 아, 남편이었어. 캄캄한 비탈 위에서 랜턴을 휘두르며 서있던 남편. 그것이 내게 보낸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였는데 난 그때 왜 몰랐을까. 전화 속 말없은 표 안에 더 많은 말들이 숨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편은 창호를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에 몸을 떨었을까. 난 정말 저 주황빛이 도는 능소화가 기분 나쁘다. 멀쩡한 나무를 베베 말려 죽이고 저 혼자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이 싫다. 창호가 나를 닮았다고 말한 그 주황빛 꽃송이가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만 같다. 죽을 때까지 마음 변하면 안 돼요. 나의 지키지도 못할 약속 앞에 그들은 모두 변심치 않으려고 애썼을 뿐인데. 창호와 민규, 그들의 영혼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서 어쩌자는 건가? 능수아는 더 이상 감고 올라갈 나무가 없자 허공을 향해 덩굴 손을 나올거리고 있다. 네. 김성금 작가님의 단편 소설 통마구리. 편안히 들으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